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채식 지출 문제 6회 실무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상사는 휴대폰 및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도소매 개인기업이며 단기 회계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다 밑줄 그어놔야 되죠? 예. 휴대폰하고 액세서리가 상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스마트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이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회사 이름 확인하시고 구분을 봅니다. 구분이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됐으므로 개인으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이게 사업자 등록번호 보시고요. 일반 과세고, 자, 일반 과세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보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잘못됐으므로 고칩니다. 그다음에 대표자 이름 보시고요. 권경태. 계업연월일 봅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보고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주소 봅니다. 주소. 네, 주소가 틀렸으므로 주소를 고칩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 세무서를 봅니다. 예, 포항세무서, 맞죠? 예. 자, 예. 업태하고 종목 맞고요. 예. 자,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은 스마트 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자, 정기분 재무제표 중에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계정 과목과 금액을 하나씩 확인해 가는 겁니다. 자,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 예, 누락돼 있습니다. 밑에다 넣으면 돼요. 대손이라고 쳐서 대손충당금이 뜨면 참고를 보시고 외상매출금 거 고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대손충당금을 외상매출금 바로 밑으로 가게 하고 싶으면 F12 조에 누르면 되죠. 그러면 보기에 좀더 편하실 거예요. 이거 누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요.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기 틀렸어요. 고칩니다. 450만 원으로. 다음, 이거 다 맞고요. 밑에 합계를 보니까 다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자, 미지급금이 틀렸습니다. 1300만 원 고칩니다. 자, 수정이 완료되면 차변의 합계하고 대변의 합계가 일치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스마트 상사는 직원들에게 매출 증진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급여 계정에 다음 내용의 적용을 등록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누릅니다. 계정 체계에서 판매 관리비를 누릅니다. 그리고 급여를 클릭하고요. 물론 판매 관리비의 급여의 코드번호를 알면 직접 코드번호를 쳐서 급여까지 오셔도 됩니다. 자, 현금 적용 2번 치시고요. 적용 원부에 2번 쓰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직원 성과급 한칸 띄고 지급이라고 넣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스마트 상사는 1월에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고 장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정기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누락된 초기 요율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거래처별 초기 요율을 누릅니다. 자, N쪽에서 외상 매출금을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외상 매출금, 오른쪽에 거래처, 외상 매출금 받아야 될 거래처가 전부 다 누락됐으므로 전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란에 마우스 클릭하고 F2 코드 또는 키보드에서 F2를 누르고 영미상해 호남산업 대구물산 각각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입력되셨으면 왼쪽이 합격하고 오른쪽이 합계가 일치되면 차액이 0이라고 뜨게 됩니다. 다음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3일 영업부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회식비 18만 2천 원을 지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다. 예,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이죠. 예, 출금을 입력하면 빠름으로 출금을 입력하겠습니다. 예, 차변 대변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예, 3월 16일 날짜 바꿔줍니다. 우신유통에 휴대폰 400만 원 아치를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10개 개당 40만원짜리죠. 대금 중에 20%를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휴대폰은 아직 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20% 대금만 받은 거죠. 우리가 물건을 주기로 하고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으면 선수금이라고 그래요. 휴대폰은 거래가 아니므로 주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에 20% 80만원 넣으시고요. 대변의 선수금 부채임으로 거래처를 넣으셔야 돼요. 채권 채무 거래처 넣어야 되죠. 이게 채무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날짜를 다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지난달에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직원급여 1,8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등 12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지난달은 4월을 말하는 거고 4월에 그 직원급여하고 관련해서 급여 미지급 비용 이렇게 처리했다는 말이에요. 그 미지급 비용을 지금 소득세 등을 떼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자, 이런 말이 돼요. 따라서 지문에 맞춰서 푸셔야 되니까 차변에 써야 될 이름은 미지급비용에서 시작되는 거죠. 1,800만원 대변에 그 온천징수한 거는 예수금이죠. 12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지문을 잘 보고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네, 7월 6일입니다. 한국 상사의 2년 후 회수 예정으로 2년 후라고 그랬어요. 600만원을 대여하고 장기 대여금입니다. 장기 대여금. 우리가 투자 자산에서 배웠죠? 선이자 60만원을 공제한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단 선이자는 수익으로 처리하기로 함. 대여하고 관계되는 그 이자는 수익 잡아야 되는 거고 그 수익은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차변의 장기 대여금 그 다음에 이건 자산의 증가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 써야 돼요. 수익의 발생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 예금이 되겠네요.
장기 대여금에는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7월 20일. 거래처 미래상사에서 다음과 같이 상품을 매입하다. 상품의 이름 폰 케이스 이렇게 나오죠? 당사가 휴대폰 및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거니까 폰 케이스가 상품이 되겠죠. 자, 결제를 보세요. 어음 350만 원짜리 결제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폰 케이스는 차변의 상품. 그 다음에 대변에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이죠. 상품을 사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 계산됐어요. 35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돼요. 미래 상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바꿔주십시오. 8월 13일입니다. 매장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비용 33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 차변의 광고 선전비, 대변의 현금이죠. 출금으로 넣으시면 빠릅니다. 그래서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광고 선전비 33만 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10월 9일에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처인 칠성문구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 중 100만원은 칠성문구 발행 2016년 1월 1일 만기인 약속어음을 받았고, 5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외상매출금 회수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어음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금이니까 받으러 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이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받으러옴,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받으러옴하고 외상매출금은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매출금 15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10월 25일 당월분 직원 급여 총액 650만원 중 근로소득세 등 13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점거래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종업원 급여 계좌로 이체하다. 자,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제 급여가 되는 거예요. 650. 대변에 예수금이 되는 거고요. 13만 원 되겠죠? 대변에 보통예금. 자, 그 8번하고 앞에 나와 있는 3번은 조금 다른 겁니다. 3번은 지난달에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미지급을 해서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8번은 이달분 급여 지급을 하겠다라고 써져 있으니까 문제를 잘 보고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문제 5번은 오류를 수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첫 번째 1번. 10월 6일 운반비 8만 원의 현금 지출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다. 자, 일반 점표 입력에 10월 6일 치시고 보시면 운반비로 잡았죠. 운반비는 판매 과정에서 당사가 운임을 부담했을 때 쓰는 계정인데, 지금 매입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구매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구매 과정 시 당사가 운임을 부담하면 그 운임은 매입하는 상품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이니까 상품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계정과목만 바꾸면 돼요. 운반비를 뭘로 바꾸면 되냐면 상품으로 수정하시면 끝납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11월 25일. 날짜 11월 25일 치시고요. 건물에 대한 수선비 지출액 150만원 중 100만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확인되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건물로 100만원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수선비로 50만원 잡고, 그 다음에 건물로 100만원 잡아달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수선비를 고쳐야 돼요. 수선비 100만원을 50만원으로 고치고, 상단에 전폐 삽입 버튼을 눌러서, 차변의 건물 100만원 이렇게 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류 수정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은 이제 결산과 관계되는 문제죠.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날짜 12월 31일 치는 겁니다. 12월 31일. 12월분 급여 2,400만 원을 12월 말에 지급하려 하였으나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단 부채 계정은 미지급 비용을 사용할 것. 자, 그 급여 2,400만 원은 12월분 노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12월분의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즉, 단기에 비용 처리가 돼야 돼요. 근데 회사가 자금이 없어서 지급을 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차변에 급여라고 비용 처리하시고요. 아, 대변에는 거기 지시대로 해야 되니까 미지급 비용 쓰시면 되겠네요. 미지급 비용. 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단기분 비품 감가상각비는 50만원이고 건물 감가상각비는 250만원이다. 네, 감가상각비 회계처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거 차변의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선택하는 거고 300만원 둘 더해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대변에 감가라고 써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면 첫 번째 비품 거부터 골라요. 비품 거 213번으로 50만원 넣고, 50만원으로 금액 고치고, 다시 건물 거. 또 감가라고 써서 이번에 건물 걸 고릅니다. 건물 그 다음 번호죠.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래서 건물 202번 알고 있으면 203번이라고 직접 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대손충당금은 매출 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잔액에 대해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그다음 문제 4번 기말 상품 재고액은 4,700만 원이다. 단 회계 처리 시 구분해서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을 사용하여 입력하시오. 이제 이렇게 3, 4번 문제 대손 충당금하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나오면 한 번에 조회를 해가지고 푸시라고 그랬어요. 합계자의 시산표에서 한 번에 조회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한 번에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제1단계 합계전의 시산표를 실행해서 자 날짜를 12월 31일 되게 만듭니다. 12월 30일 치십시오. 자, 그리고 제일 먼저 외상매출금부터 계산해 볼게요. 외상매출금 잔액부터 봅니다. 외상매출금 잔액 곱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잔액, 끝에 잔액란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계산하시고요. 1억 2,251만 원 곱하기 1% 빼기 20만 원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받으러움의 잔액 8,850만 원 곱하기 1% 빼기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잔액 8만 원을 뺍니다. 그 다음에 상품도 계속 이어서 하셔야 돼요. 상품의 잔액 빼기 4,700만 원. 자, 계산을 다 하셨으면 그걸 써놓으시고, 자,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이제 회계 처리해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차변에
대손상각비부터 넣어보겠습니다. 대손상각비 두개 더해서.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109번. 자, 그 다음에 바드럼의 대손 충당금. 자, 그 다음에 결산 차변 상품 매출 원가. 그 금액 계산한 거 1억 3,768만 원 빼기 4,700만 원한거 9,068만 원. 그다음에 6번 결산 대변 상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7번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2월 말 현재 유동부채는 전기말과 대비하여 얼마 증가하였는가? 전기말 대비 부채 물어보는 것이므로 재무상태표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2호 치시면 되고요. 유동부채까지 내려가요. 자, 금액이 지금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2월 말에 유동부채 금액, 그 다음에 전기말에 유동부채 금액이 보입니다. 그럼 5,230만 원에서 4,660만 원을 빼세요. 자, 얼마예요? 그러면 570만 원. 1번의 정답입니다. 570. 자, 이번에 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단기 대여금은 전기말과 대비하여 얼마 증가했는가? 아, 또 재무상태표네요. 6월로 바꾸시고, 이렇게 기간을 6월로 바꾸시고, 단기 대여금을 찾아요. 단기 대여금이 보이죠? 그러면 6월 말에 단기 대여금, 예, 전기 말에 단기 대여금이 보입니다. 그러면 1,050만 원에서 750을 또 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얼마예요, 이거? 3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5월 말 현재 바드럼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5월 말까지 받아야 될 바드럼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장부 금액에다 중요 표시합니다. 채권의 그 장부 금액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 바드럼의 장부 금액이라 하면 바드럼 그 취득한 금액에서 대손 충당금 금액을 뺀 겁니다. 그럼 이걸 한 번에 계산한 게 어디에 있냐면 재무상태표에 있어요. 재무상태표에 합계잔액 시산표 가셔도 되는데 합계잔액 시산표 가면 계산기 한번 쓰셔야 되고 재무상태표에서는 한 번에 계산이 돼 있습니다. 5월 치시고 5월 거에 바드럼 보세요. 예. 4,20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어음을 받았는데 이게 결산 시에 8만 원 대손을 예상하고 있죠. 그뺀 금액 옆에 보이잖아요. 이게 재무상태표의 좋은 점이에요. 재무상태표는 그 빼서 금액을 옆에다 표시해야 되니까. 정답이 4,192만 원입니다. 또 다른 그 장부를 보면 합계잔액 시산표 갈수 있는데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시면 계산을 한번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바드럼의 4,200만 원에서 빼기 8만 원 직접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좀 재무상태표가 편합니다. 지금 문제같이 나오면. 이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